여기 대박이네. 경기 전까진 난민 참가자는 임시 숙소에서 지낸다. 규칙은 하나야. 멘토 동행 없이는 숙소를 이탈하면 안 된다. 멘토? 멘토가 뭐야? 네 뒤에 있는 분이 멘토다. 아, 이름이 멘토였어? 그래, 내 이름은 멘토다. 생각하신 대로 여론이 난민 녀석한테 집중이 됐습니다. 결승까지 올려놨으니 더더욱 그렇겠죠. 우린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이 택배기사 선발 대회는 정말 기가 막힌 한수였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 그런 한수를 오상무님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예, 노력하겠습니다.